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증권사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지 오전장 공략주를 들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공략주 전해 주시죠. 네, 오늘은 LG유플러스입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1년 내내 주가가 쉬었다고도 과언이 아닌데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화웨이 이슈가 대두되면서 주가를 1년 내내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을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1분기 영업이익단은 약 2,400억 원짜리까지 나오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됩니다. 이동 통신사 3사 중에 가장 어닝 서프라이즈 임팩트가 높은 종목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동전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 성장을 하는 가운데 마케팅 비용은 전분기 대비로 6%나 감소할 전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반영 예정이었던 28GHz 주파수 삼각도 작년 4분기 송산 차선으로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감가 삼각비 정체도 예상됩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올해 LG유플러스 연결 영업이익은 1조 원대 이상이 예상되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는 전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작년 한 해 동안 화웨이 장비 수급 때문에 주가가 꼼짝도 못했던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화웨이 5G 부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재고가 거의 끝났습니다. 미국과의 관련해서 화웨이 이슈가 어느 정도 상반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만약에 뭐 극단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화웨이 장비를 걷어내면 정부 고조부금이 있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화웨이 장비를 걷어낼 때 과연 다른 쪽과 연결이 될 수 있느냐 부분에서 지난 1분기에 삼성전자 장비가 호환되는 것이 필드 테스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화웨이 재고가 없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장비로 어느 정도 필드 테스트를 끝난 호환이 되기 때문에 LG유플러스에 대한 어떤 부분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자사주 매입인데요. 아마 이제 상반기 내에 자사주 관련된 매입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이제 헬로비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즈니 플러스와의 계약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지금 헬로비전과 합병을 인수하면서 자사주를 비축해 놓을 필요가 LG유플러스는 굉장히 높습니다. 주가가 현재 말도 안 되게 낮은 상황이고 LG유플러스 회사채 발행금리가 약 1.6%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배당이 4% 이상이니까 자사주를 사면서 배당 가능 주식수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LG유플러스의 재무정책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LG유플러스 주가는 과도한 저평가 국면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연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바라보는 상황에 시가총액이 5조 원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알프가 1.8% 상승 반전, 5년 만에 상승 반전하고요. 내년에는 5.8%로 알프가 고성장이라는 점이 굉장히 주목되는데 최근에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과 KT가 약 15에서 20% 정도 급등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는 점에서는 키맞추기 차원에서 이 정도의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디즈니 플러스 계약 가능성도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는 현재가부터 12,300원 정도 구간까지 눌림목 그리고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1,5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